6.25 전쟁 때는 내가 육군 대위에 섰습니다. 중대장으로 근무해서 북으로, 남으로, 한국의 모든 지역에 다 갔어. 제일 막 북쪽으로 간 것은 압록강 24km 바로 밑에 온정리라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때 부상도 당하고 복잡한 일이 많아. 살았다는 게 기적이지. 해양에 이제 어느 부대가 먼저 점령하느냐? 미국 부대가 우리 일사단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럴 때 이제 백선엽 장군이 무조건 한국군이 먼저 해양을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아주 삼봉대장으로 해서 빨리 해라. 그래서 해양을 내가 일책으로 데려간 중대장이에요. 저희 중앙청 인민위원회에 태극기를 단 사람이 납니다. 너무나도 실연과 역경청했어요. 하나만 얘기하라면 중대장을 할 적에 좌북쪽에 올라갔었어요. 그 청천강을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막 중공군들이 탄약을 쏘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 여기 오니까 그 우리 전 무전병이 막 몸이 건강한데 한 중대장님 빨리 나오라고. 그냥 내가 이미 나와서 막 그냥 뭐가 있다고 해서 물이 싹 들어가고 소총탄을 막 오니까 그냥 자기가 같이 둘싹 넣고 조금 가다가 또 이렇게 해서 넘어왔어. 중공군하고 싸울 적에 중공군이 하던 걸 우리가 공격했거든. 그다 또 철수했다 또 했는데 거기다 철수하니까 포탄 쏘는데 이만큼 들어가는데 포탄 쏘는데 두루미 죽었어 밑에. 죽어 있는 건데 우리가 막 포위당해서 중공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도망갈 수가 없어. 나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공군을 갖다 집어치고 내가 그 밑에 땅 속에 들어가고 포탄 거기다 파젠다. 그리고 내 위에다 중공군 두개 넣어요. 수류탄 떼가지고 놓기만 오기만 해라. 나 죽여버린다. 그러고서 한 30, 40분 동안 있었을 때 우리 아군이 또 지원병이 와가지고서 철수시켜가지고 그때 나와서 나를 살려준 거지. 때려버려 치고 나를 이러는데 수류탄 떼가지고 안 했는데 11월 달이니까 얼었잖아. 이게 안 자라자, 안 자라자. 호호, 한참 해가지고 뽑아. 이게 물질 안전핀 빼니까 너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끄덕끄덕 해가지고서. 그런 일도 있고. 운산, 이북에 운산이라고 있어. 운산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했어. 나는 소령이야. 그때 부대장이야. 근데 미국 부대가 점령하고 있던 고지가 있는데 한달 이상 공격을 해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군이 점령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장 연대장이 회의 연결과 김영진 소령을 갖다가 중대장으로 강등시켜서 그래서 그 고지를 공격해라. 내가 그 고지를 3시간 만에 점령해버렸어.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격수에게 군공군 저격수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어. 부상을 당해서 후송이 됐지 내가. 이게 나야? 이거 나 아닌데? 나 이따 자라 같아. 어휴, 왜 이렇게 늙었노? 너무 늙었다. 너무 늙었어. 그 주름들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킨 에너지였습니다. 이 액자는 선생님 같은 6.25 참전 용사분들 위해서 이녹스라는 그룹이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생님 같은 국군 및 유엔 참전 용사분을 기록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액자의 비용은 이녹스라는 한국 회사가 후원을 해가지고 된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고마워. 참사장에 있는 병사들이 제가 만날 6.25 참전 용사분들의 편지 썼어요. 읽어드릴게 제가. 저는 참전 용사님이 지켜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강원도 철원군 3사단에서 복무 중인 상병 김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연히 전쟁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면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생사를 장담할수록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님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으로 제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발전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님의 숭고한 희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 3사단에 있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 중에도
삼남 용사님 감사하며 나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김진솔.